구원파는 현재 유병헌 회장이 차남 유혁기 씨에게 설교권을 넘겨 사실상 후계자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주 자리가 3대째 세습이 된 셈인데 이단 전문가들은 직분 세습이 아니라 기업의 이권을 세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송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원파 초대교주 권신찬 목사는 1961년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면서 다시 침례를 받아 예장통합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 목사직까지 면직됐습니다. 이후 곤 목사는 평신도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세를 불렸고 1981년부터는 지금의 기독교 복음침례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 목사는 기존 교회의 예배 행위와 11조 헌금, 장로 집사제도, 새벽기도 등을 종교로 규정하고 종교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면서 한국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첫 번째 세습은 권신찬이 사위인 유병헌을 일컬어 하나님의 입, 모세에 비유하는 등 신격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로 곤 목사의 자서전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유병헌을 칭찬했고 유병헌에게 목회를 맡겨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신찬에 이어 구원파 2대 교주로 등극한 유병헌은 집단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974년 사무 트레이딩을 인수하고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병헌은 자칭 천국의 스파이라고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가르쳐 안성의 금수원 같은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일명 통용파 사채 모집책을 동원해 신도들의 가산을 빼내는 등 종교사기단체로 변질됐습니다. 구원파의 두 번째 세습은 유병헌 회장이 외부 활동이 많아지자 차남 유혁기 씨에게 설교권을 넘기면서 진행됐습니다. 유혁기는 기존 교주들과 달리 육적 구원의 열쇠는 11조라고 가르치는 등 신도들의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구원파 세습은 직분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화된 종교왕국을 세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병헌 같은 경우나 이런 건 이제 완전히 그 종교적인 것을 빙자해서 기업화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대째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에게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탐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유병헌 일가는 교주의 자리를 세습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을 소유한 작은 왕국을 거느려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